중국이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너무 싸서 네. 중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굉장히 싸게 공급이 가능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에 매우 기여를 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최근에 물가 얘기가 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 얘기가 사실상 물가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될 거다라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결국에는 이게 중국도 이거를 다 알고 있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다 차곡차곡 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모델로는 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소비로의 전환을 많이 지금 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미국처럼 소비하는 경제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1인당 GDP가 물론 이제 일부 도시는 3, 4만 달러씩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체 평균 1인당 GDP는 지금 1만 한 3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89년도에 일본이 노동 가능 인구가 고점을 치고 점차적으로 이제 활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다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늙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이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늙어가고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차이점을 크게 무시하기가 지금 어렵다.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실은 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의 모델에 대한 하나의 일견 전환점을 줘야 되는데 그 전환점이 과연 이게 잘 성사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번 주말에 당장 이제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양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내수 진작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은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를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내수부양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수부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냐. 결국에는 정부가 제조업이 잘 되면 세금을 걷고 거기에서 이제 재정을 축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3년 정도 지나다 네. 보니까 실제 재정이 거의 이제 동이 났다. 뭐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 작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을 하다가 갑자기 리오프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갑자기 리오프닝을 했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이죠.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백지 시위라는 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 중국 지방 정부가 재정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한 명만 코로나를 걸려도 그 인근에 사실은 몇만 명을 코로나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시 전체가 검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엄청난 PCR 검사 기기가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PCR 검사 기기는 이제 녹아난 거죠. 계속적으로 검사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매출이 처음에는 발생을 하다가 지방정부가 더 이상 너무 검사량이 많아지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CR 검사기기가 돈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사태까지 속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가 더 이상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리오프닝을 했다. 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하긴 하겠죠.
필요하니까. 근데 충분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지방 정부가 있느냐?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는 어떤 식으로 세수를 충당하냐면 사실 한 절반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중국은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매각을 하면서 그것이 지방 정부의 세원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최근에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의 세입이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긴 한데 중국이 과연 경기 부양을 내지는 내수 전환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가? 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회의적인 변화, 회의적인 얘기들 속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소비를 사실은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조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당겨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실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아, 인구 감소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아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찰스 구타트라는 학자가 쓴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는 일본 때문에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인구가 사실은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한 89년도부터 디플레이션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아 인구 감소는 디플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인구가 사실은 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노령화를 촉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령화라고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삼시세끼 안 먹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살 집은 또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 문화생활도 하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소비가 사실은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크게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은 65세가 지나게 되면 노동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소비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을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령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뭐 이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가 급증을 한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은 다른 뭐 인도라든지 신흥국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비껴가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이제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중국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 가능 인구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인가 인플레인가? 사실 중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는 맞나요? 지금 이 상황은? 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직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아무리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싸도 미국에서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싼 물건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는 지금 무역 장벽이 하나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노동자 임금과 중국의 노동자 임금을 제가 자료를 쓰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미중 수교가 이제 7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흑묘 백묘론 해가지고 이제 중국 개혁 개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가 한 40배 정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뭐 한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으면은 중국은 200만 원만 줘도 내지는 뭐 100만 원만 줘도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기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둘 간의 임금 차이가 두 배밖에 안 나요. 근데 두 배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중국의 공장을 둬도요. 앞으로는 이제 관세 장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싣고 오게 되면 그 싣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중국의 존재가 전 세계의 물가 안정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장벽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사람이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글로벌 인플레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임금이라든지 각종 생산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무슨 소비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평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직 예상치에 못 미친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네. 같긴 한데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지금 이 리오프닝을 볼 때 지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여행 가고 영화관 가고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이 서비스업 소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느리긴 하지만 아주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사실 이 소비가 지속이 되려면 중국은 이 소비를 지탱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가 빨리 돌아서면 이 소비의 지속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관련된 거래량이라든지 내지는 가격의 회복력은 굉장히 둔탁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 당연히 부동산 회복은 좀 더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소비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동산 회복세가 좀 둔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양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율이 몇 퍼센트 나올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율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적자를 보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몇 퍼센트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한 3에서 한 3.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적자율을. 근데 만약에 3에서 3.2보다 조금 더 높게 예, 적자율이 설정이 되면 아, 경기 부양을 조금 더 세게 할 거다라는 시그널로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예상이 좀 빗나가게 되거나 그리고 재정 적자율을 높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무리를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할 건데 향후에 경기 전망이 좋지 않으면 또 재정 적자율을 세게 쓸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이 재정 적자율을 몇 퍼센트로 발표하는가를 좀 지켜보시면 이 소비에 대한 지속력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 이상으로 한번 발돋움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이제 예,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서 그걸 가지고 이점으로 성장을 해온 거였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이 운송비나 관세를 빼게 되면 거의 이제 노동비용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딴 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미국이 딱 가로막아버린 거죠.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랬을 때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자력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력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중국이 최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국의 좀 로컬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산화에 이제 투자하는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내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어떤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중국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부분에서의 우위를 점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